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00% 돈을 벌 방법이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그것도 최소 4천만 원 정도를 버는 방법 말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에서 이러한 돈벌이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이죠. 중국의 결혼에서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차이리로 불리는 신부값입니다. 因为过日子都是要用钱嘛，这些吃喝什么住都要钱。如果没有的话，那怎么对你好？我爸妈不会让我跟他一起受苦的，和钱没有关系。就是只要互相喜欢就行了。没有彩礼，没有彩礼，我嫁个，一个男的如果连彩礼都没有，那有什么嫁的意义呢？对吧？不会吧？对吧？哦，我觉得虽然不是说因为钱吧，但是毕竟这些都是用我自己的青春的。因为钱很重要，因为我是一个物质的人，对，必须得要钱。彩礼。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중국 여성들이 신부값에 대해 내놓은 영상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부값은 법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전에 신부 측에 전달해야 하는 돈인 것입니다. 여기서 더 황당한 사실은 신부값을 받고 결혼을 해도 빠른 시간에 이혼하게 되면 신부 측에서 이를 돌려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과거에는 말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신부값 관련으로 재미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据我知情，判决彩礼罪，判处有期徒刑6个月，缓刑1年。江西鹰潭的李某及父母一审被判有期徒刑6个月，当时不足20岁的李某经人介绍，与比自己大1岁的汪某认识。按当地习俗，男方付了彩礼，操办酒席后，李某便与汪某开始了同居生活。 然而，仅仅过了3个月，两人便闹矛盾分了手。男方一纸诉状将女方告上了法庭，要求女方返还彩礼。查证属实的有25万多块钱。当时呢，法院也综合各方面的因素，考虑到呢，双方在一起已经同居，我们虽然酌情呢，判决女方返还男方18万块钱。 然而判决生效后，李某及父母却置之不理。신부값 반환을 거부하는 신부는 물론 신부 측 부모까지도 전부 징역형에 처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유는 중국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과도한 신부값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은 그나마 정상적인 판결이고 대부분은 상식 밖의 판결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에서는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이혼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결혼이라는 단어가 중국 여자에게 돈이 되는 돈벌이, 수단이 돼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신부 측이 받은 16만 위안, 한화로 약 3천만 원 중에 8만 위안을 이미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6만 위안, 한화로 약 1,100만 원만 돌려주라고 판단하였지만, 이마저도 돌려주지 않아 양쪽 가족이 싸움을 벌인 사건입니다. 중국의 한 부부는 결혼 이후 3개월 만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결혼하면서 남자 측이 건넨 신부값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 측에 건넨 신부값은 총 106만 위안으로 한화 약 2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남자는 결혼 기간이 겨우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며 여자 측을 고소하였고, 이에 법원은 106만 위안 중 80만 위안을 다시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6만 위안, 한화로 약 5천만 원은 그대로 여자가 가지게 되었는데요. 여자 입장에서는 3개월 만에 5천만 원을 벌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도 20만 위안, 한화로 약 3,700만 원을 신부값으로 받은 신부가 3개월 만에 이혼을 하면서 이를 돌려달라는 신랑 측과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신부 측의 가족들과 다투는 영상입니다. 단순히 어떠다가 생긴 총극이 아니라 3개월의 마법이라고 부를 정도로 3개월을 넘기고 이혼하는 신혼부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부는 결혼 5개월 만에 이혼을 하였고, 남자는 신부값으로 전달한 50만 위안, 한화로 약 9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남자에게 2년 동안 엄청난 금액의 신부값을 뜯어냈습니다.
이처럼 중국 결혼에서 신부값은 갈등의 시작점입니다. 그럼에도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관습적으로 행해왔고 중국의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과도한 신부값을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수많은 시민단체와 몇몇 기관에서는 이를 여자가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중국 여자들도 있습니다. 我也知道法律上会判我，我也承认，我也知道法律上会怎么判，会判我退还彩礼。那行，我问你结还是不结了？行，那我不跟你这样说了，不结是吧？那把彩礼先退回来吧。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신부값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대에는 남자가 약혼 선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었더라도 여자는 그에 상응하는 지참금을 함께 가져가야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잘 어울리는 것을 중시했는데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다. 신부값은 약혼 자금에 포함되지 않고 남녀가 공동으로 부담한 비용이라고 법원이 밝혔는데 왜 약혼 자금에 포함이 된 거지? 너무 여성 편향적이다. 설날에 폭죽을 터뜨리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더라도 관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범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신부값에 대해서는 왜 안내나 제한만 하는 거지? 결혼 사기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건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금액이 15만 위안인데 징역형까지 갈 수 있는 거다. 본질은 사기이고 범죄다. 분명히 결혼 지참금은 젊은 부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두 가족의 초기 자본의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남자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람을 키우는 것은 남자로서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저것 선한다. 왜 처음 찾을 때 부자를 찾지 않았느냐? 너무 감동적이네요. 여자가 남자한테 12,000 위안을 그냥 빼앗을 수도 있었는데도 여자에게서 결혼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종류의 행동이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몇 번을 생각해봐도 차일이는 황당한 관습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줘야 하며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거래여서 법적 처벌까지도 피할 수 있다는 점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중국 여자들 입장에서는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이용하는 사람도 생길 듯합니다. 정말 중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